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냐고요? 바로 다이아 페스티벌에 갑니다. Look at my dial. Look at my dial. Look at my dial. Look at my dial. 아,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45분인데요. 다이아 페스티벌은 11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9시에 일어나서 11시에 거길 딱 도착해서 6시까지 거기서 계속 놀라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Hello, it's me. 뒤늦게라도 지각을 했지만 다이아 페스티벌을 가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뭔가 되게 엄청난 크리에이터들의 냄새가, 향수가 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면 지금 다이아 페스티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자, 지금 삼성 중앙동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코엑스 쪽에 이거를 뚫고, 네, 이렇게 해서 코엑스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좀비양 채널의 지식입니다. 형님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역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오자마자 얼굴이 카메라부터 들이밉니다. 여보시면은 촌놈이라서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당황스러워. 앞에서 올라가서 짐 정리 좀 하고, 네, 우선은 3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프의 크리에이터 유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이아 페스티벌에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인 다이아 TV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소망을 드리고자, 들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실력 있고 빛나는 크리에이터들 총 128팀이 이 자리에 참가를 하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넓은 장소를 가득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최종 부스에서 놀고 먹을 건데요. 보시면은 저기서도 실시간으로 롤을 하고 있어요. 롤 하시는 분이 영프로님이라고 하시는데, 다이아 페스티벌을 보시면은 가운데 카테고리별로 부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메인 부스에요. 다이아 푸드, 그리고 다이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다이아 뷰티, 다이아 키즈, 다이아 뮤직입니다. 그리고 다이아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엄청 큰 무대로서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정말 그 메인 크리에이터들의 정말 큰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도서관님 팬사인의 줄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보시면 대도서관님이 열심히 사인을 대도서관님이 사진도 팬사인회도 다 일일이 하나 해주시고 계신데, 이 많은 사람은 언제.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억서포님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님, 조선님, 안재욱님 이렇게 뭔가 관객을 뽑아서 뭘 하고 있나봐요. 옷을 다 통일시켰어. 바지 노란색 색깔 바지 와이셔츠에 역시 다 잘생겼대요. 사람들이 다 선물 가는 사람들 아니요. 착하죠, 너무 착하죠. 아, 일일이 나 손주가 해주고. 주선님은 진정시키 아프시고요. 나머지 역석도 멤버들 중에 유준 언니가 안정님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왜 우리 집 안 놀러 오냐고요? 아, 제가 조만간 놀러 가겠습니다. 너 진짜 놀러 가도 돼요?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와서 몰카 좀 해주세요. 제가 몰카를 잘 안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몰카 할 수도 있으니까 반발에 준비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몰카 한다면은 그 전설의 그 호화도요. 그 매사 한번 탁 치면서 한장 몰카를 해야 돼. 나는 안 당해. 안 당해. 야, 제가 그 정말 방금 창기 때 저의 성대 전직적 지주. 멜로디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안녕. 얼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 나쁜 짓 노래 듣고 들어보세요. 네, 억서포님의 다음 무대는 허파님입니다. 정말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 큰 시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사님께 박사님 주고,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다음 저 키즈존에서 또 하시는 그런 퍼포먼스 표정해 주시는 우리 허팝님께 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허팝! 감사합니다. 데이브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데이브님은 그 미국 남자로 유명하시죠. 주물이 훨씬 잘 생기던데? 먹방에서 가장 유명한 남편이죠. 괜찮은데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한 개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하나쯤은 잘해야 되는 것도 사이겠죠. 그냥 애기 때부터 잘 먹었어요. 승윤 다이아 페스티벌 첫 번째 날 함께 하셨던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풍이 오셨네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도 참 좋은 추억이겠지만 이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팬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실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우리 미란 씨, 우리 좀.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게 굉장히 민망한 정도예요, 지금. 살짝 불편드리죠, 뭐, 예. 네. 네, 여러분들 사진 촬영에 잠시 옆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자, 이제 사진을 잠깐 내려주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피곤하십니까? 아 되게 피곤해 보이죠? 승윤. 자, 이렇게 지금 전철을 타고 저희 동네로 왔는데요. 와, 날씨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구름이 멋들어지게 딱 껴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쁘게 석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붉은 빛이 탁 맴돌면서 아 정말 오늘 뿌듯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억서포님의 공연을 보러 가긴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상 의외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멋진 무대를 보고 부스에서 정말 값진 체험을 하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1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되게 연예인 비슷할 정도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이렇게 콘서트를 보여줄 정도로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뭔가 그 상황과 시장이 바뀌어 있어서 되게 많은 걸 얻어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이아 페스티벌 3만기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점이 자꾸 나가네. 안녕.